확인. 혁신가 누굽니까? 지금 제가 안 잡힌다고 계속 던지고 감고 던지고 감고를 하지만 약간 미묘하게 계속 바꾸고 있어요, 상황을. 뭐 멀리 던지기도 하고 가까이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줄을 주기도 하고 줄을 안 주기도 하고. 아, 또 너울성 파도 너무 크다. 너울성 파도가 큰 게 왔어. 점점 커지는 파도에 던졌어. 잘못 던졌어. 다시. 그러니까 매 순간을 상황을 똑같이 그런 걸 하지 말고요. 조금씩 다르게 하면서 정답은 없잖아요. 빨리 그 오늘의 그 상황에 맞는 낚시 패턴을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똑같은 식으로 하지 말고 뭐 미끼를 크게 껴기도 했다가 작게 끼기도 했다가 뭐 목줄을 바꾸기도 했다가 바늘을 바꾸기도 했다가 뭐 멀리 던졌다가 오른쪽으로 던졌다가 왼쪽으로 던지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상황,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면서 아 어떤 상황이 되니까 이제 생선을 잡았다, 입질을 받았다, 그 상황을 빨리 파악을 해야죠. 그게 이제 고기를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쉽게 잡는 방법입니다. 그 바다는 똑같은 날이 없어요. 오케이, 입질 한번 툭 쳤어. 그러다 마네. 오케이, 입질 견제. 아, 안 가져가. 예민해졌어. 벌써 한 3마리 잡았다고 예민해졌어. 줄 더 주고. 아카데같이 현재 막 물 먹진 않아요. 현재 촉 걸었어. 오케이 띄워야 된다고 했죠? 띄워야지 나한테 온다고. 밀어주는 파도의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. 근데 가라앉아 있으면 나가는 파도의 힘을 받기 때문에 생선이 힘을 더 쓴 거예요. 떠 있어야지 나한테 오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오케이. 더 모아야 돼, 더. 그렇지. 이때 너 이제 목줄이 막 쓸리면, 그러면 바위에 쓸려서 깨질 수가 있으니까 목줄은 항상 끼워져 있어야 되고. 자, 벌써 4마리입니다. 생선 확인.